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전형 계획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면접형, 그리고 활동우수형, 그리고 2020학년도에 신설전형인 국제형,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세 가지 부류의 전형을 뽑고, 논술전형과 실기전형이라고 하는 특기전형으로 또세 가지 부류의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시 일반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좀더 자세히 지금부터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크게 변경된 사항들을 조금 몇개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 수시의 모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최저학력 기준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조금 높았던 게 사실이었던 연세대학교로서 최저학력 기준 없앴다는 거는 조금의 큰 이슈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면접형에서 2단계에서 자소서나 추천서를 평가하던 것을 추천서를 폐지하면서 1단계 평가로 바꿨다는 점이 크게 눈에 띌 만한 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활동우수형이나 특기전형의 면접을 조금 강화하면서 아무래도 좀 검증하는 것에 좀 초점을 더 맞추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논술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과 다섯 번째,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해외고 출신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이따 학생부 종합전형의 국제형 인재 전형에서 좀더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로 종합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 면접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졸업 제한을 폐지했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시의 선발 인원이 아무래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정시 인원을 조금 증가시켰던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의예과에서 인성면접이 추가됐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세부 전형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원이 변동되는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시의 인원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총 77명이 늘면서 논술 전형의 인원 또한 24명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특기자 전형이라고 했던 전형의 인원을 급감시키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면접형과 활동우수형 같은 경우는 크게 줄긴 했지만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특기자 전형에서 보시면은 해외고에서 선발했던 인원 자체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으로 국제형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정시의 전형의 인원이 48명 늘어나는 반면에 논술 전형에서 의예과 선발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60명 정도가 감소됐고요. 거기에 특기자 전형은 인문계열과 반대로 전형 인원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특기자 인재 전형에서 IT 명품 인재 이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 자체가 이제 통합 흡수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형이나 활동 우수형의 인원이 조금 상승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더 세부적인 전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면접형이라고 하는 전형인데요. 면접형 전형은 일반 다른 서류가 들어가는 전형과 조금 다르게 교과를 40% 정량 평가한다는 점이 조금 다른데요. 이 정량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50%를 반영하던 정량 평가가 40%로 좀 줄어들고 비교과 항목이 60% 늘어났다는 것 또한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원래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2단계에서 평가하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같은 경우 평가 대상이 1단계로 바뀌어지면서 교사 추천서를 폐지했다는 점, 아무래도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조금 줄었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교과 영역인 비교과 영역의 반영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비교과에 제출되는 서류들 자체가 보시면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을 종합평가하는 비교과를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교과 성적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비교과에 어떻게 보면은 좀 강점인 친구들이 지원했을 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합격할 확률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면접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심문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내 활동 기반으로 한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한다는 점. 아무래도 검증하는 거에 있어서 1단계로 서류를 평가했지만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조금 더 검증한다는 점도 연세대학교에서는 조금 강화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정량 평가하는 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50%에서 40% 정도로 감소가 됐긴 했지만 그 정량 평가하는 교과의 반영 방법을 보시면 1학년에 20%, 2학년에 40%, 3학년에 40%로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혹시나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신을 포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2학년 때나 3학년 때 성적이 40%씩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 걸로 알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중간 기말고사 3학년 1학기 성적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면 1학년 때 성적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 반영하는 과목들이 보통 전형에서는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을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주요 교과는 전부 다 반영을 하고요. 그 외 과목까지 30점 정도를 반영하면서 그 등급을 맞았을 경우에 한해서는 최대 5점까지 감점을 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타 과목인 뭐 기술 과정이나 뭐 한문 과목이라든가 제2외국어 과목들 같은 경우 혹시 관리를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그것 또한 9등급일 경우 감점을 한다는 점, 그걸 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이고요. 무엇보다 교과를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대학처럼 석차 등급을 사용하면서 석차 평균 등급을 발표해주거나 이런 건 없겠지만 다만 Z점수라고 하는 이 점수를 반영합니다. Z점수는 크게 표준 점수 분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성적을 가지고 만드는 성적인데요. 이 성적 같은 경우 아무래도 원점수 성적이 높으면서 같은 1등급 안에 있더라도 등급 안에 있는 점수가 조금 나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균이 조금 낮은 학교들은 좀 유리할 수 있고요. 학생들의 편차가 크지 않은 학교일수록 조금 더 점수가 좋게 평가되고 있을 거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 연세대학교 설명회에서 공개했던 자료를 조금 보시게 되면 면접형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이 1.76인 거에 비해서 합격하는 평균이 1.35로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1.31로 평균 성적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치 계열에 조금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 경우는 1.05 성적이 평균인 거에 비하면 상당히 상위 클래스의 교과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활동 우수형인데요. 앞에서 보신 면접형과 다르게 1단계에서부터 서류 100%로 평가를 합니다. 면접형과 다른 점은 교과를 얼만큼 평가하는지에서 세부 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 종합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에서 제출된 서령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요. 이 면접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9학년도에 비해 30%였던 게 40%로 강화되면서 재심문 기반으로 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평가를 한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단계가 합격한다 할지라도 면접에서 점수를 상당히 받지 못할 경우에는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1단계 성적이라든가 전년도에 발표했던 성적들이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1단계 서류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불합격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 또한 잘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형과 아까 보여드린 활동 우수형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두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서울대의 지역 균형과 일반 전형, 고려대학교의 학균형 추천 1과 학균형 추천 2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연세대와 다르게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입니다. 하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을 모두 지원할 수 있게끔 중복 지원이 가능한 전형으로서요.
교과 성적이 조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면접형을 지원하면서 활동 우수형도 같이 지원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접형 같은 경우는 졸업 예정자인 고3 학생들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졸업 예정자 및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요 사항 중에 졸업연도를 모두 폐지했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졸업연도가 없어지면서 자격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은 공통이지만 제일 중요하게 면접이 수능 전에 이루어지고 수능 이후에 일어난다는 점 또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지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수능 성적까지 잘 나와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조금 더 높여보겠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을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능 이후에 전형을 선택해서 수능 성적에 대한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수능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연세대학교에 꼭 진학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능 전에 면접인 전형을 선택하시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의 같은 경우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정량 평가되는 면접형의 같은 경우는 1.35로 인문계열 학생들의 성적이 1.67인 활동 우수형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 1.38의 학생들이 1.31 정도까지 조금 상승한다. 그래서 서류가 많이 들어가는 그 비교과를 조금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 활동 우수형의 같은 경우는 면접형보다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신설 전형으로서 이제 국제형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년에 2019학년도까지는 국제형 인재 전형이 아닌 특기자 전형의 국제 전형으로 해외고 학생들을 선발했던 전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 또한 해외고 출신 학생들이 자격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이 강의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전형에서는 해당 사항이 크게 없을 겁니다. 다만 특기 전형이라고 하는 실기 전형에서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해외고를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 준비하실 경우 조금의 외부 스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형 인재 전형은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특목고 학생들이나 자사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학생들인데요. 요즘 같은 일반고 학생들이 강세인 시점에서는 일반고 학생들 또한 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특기 전형을 조금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특기 전형이다 보니 충원율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일정 배수를 뽑으면 보통 인문계열은 3배수나 자연계열은 4배수 정도를 선발하고 있는데 그 비율에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1단계 합격하고 2단계까지 경쟁률이 많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원율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고 상위권 친구들도 조금 눈여겨보면 좋은 전형이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기자 전형의 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사회과학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뭐 정치, 외교, 사회학과, 경영 이런 쪽에 있는 학과들은 아예 선발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인문계열도 어문학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총 54명을 선발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26명 정도 지금 감소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과학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크게 IT 명품 인재하고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인원이 크게 그렇게 급감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5명 정도는 줄어서 선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기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서류에서 외부적인 부분들을 세 가지 정도 적을 수 있게끔 자기소개서도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다르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점이 특징이고요. 면접에서 또한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런 논리적이나 사고력을 평가하는 게 아닌 대학 수학에 필요한 인문사회,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적인 심층 사고력을 평가한다는 점, 제시문이 제시되고 그 제시문을 시간 안에 풀고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 또한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아무래도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 내신 성적은 활동 우수형이나 면접형보다는 조금 더 낮은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는데요. 조금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평균 성적이 2점대거나 3점대인 친구들이 지원하게 된다면
조금 합격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신 성적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내신 성적이 좀 낮으면서 비교과 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지원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고 학생들은 좀 상위권 학생들 그리고 특목자사고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친구들이 연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 이제 논술 전형인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예년에 경쟁률을 보하면 보통 인문계열은 한 80:1 정도, 자연계열은 한 45:1 정도로 해서 다른 학생부 종합이나 면접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요. 원래 최저 기준 자체적으로도 지금 국어, 수학, 탐구 1, 탐구 2에 영어 2등급을 맞고 전 영역에 합쳐서 9 정도가 나와야 되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한 10 정도가 나와야 되는 전형입니다. 아무래도 실질 경쟁률 또한 인문계열은 한 18:1에서 한 20:1 정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았던 게 사실인데요. 이걸 2020학년도에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면서 상당히 경쟁률 또한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수능시험 이후에 바로 그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 학교의 대표적인 학교가 됐습니다. 그런 학교로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수능 전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조금 수능 이후에 준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 또한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지면 변별력을 위해서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지만 연세대학교가 아무래도 지금 교과 외에서 출제됐던 부분들로 인해서 교육부하고 자꾸 마찰을 빚고 있다는 거 생각하신다면 논술 시험 문제가 변별력이 생기지 많이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내면서 문제를 얼마든지 어렵게도 출제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최저 학력 기준 자체가 없어진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최소 100:1에서 많으면 뭐 이과 같은 경우는 80-90:1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유는 최저 기준이 지금 없는 한양대학교 논술전형 같은 경우 인문계열은 100:1이 거의 대부분 넘고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보통 70:1에서 조금 높은 의예과 같은 경우는 200:1이 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연세대학교가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져서 나는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논술을 준비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논술도 100%인데 논술만 준비하겠다라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간혹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급적이면 너무 위험부담이 큰 거죠. 논술 시험에 가서 봤긴 했지만 합격을 못한다면 연세대학교 하나는 지원할 수 있지만 다른 대학교는 지원할 수 없는 현실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하면서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내신도 준비하시고 수능도 좀 준비하면서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예과에 선발이 미선발된다는 점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의예과 같은 경우 선발하는데 아무래도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선발 인원을 조금 올해 2020학년도에는 없애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인원이 24명 늘어났고요. 자연계열은 60명 줄어들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인데요. 연세대학교 정시 전형은 2019학년도부터 수능 100%로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게끔 변경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나군에서 모집을 하고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위 성적을 반영하는데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등급별 점수를 활용을 할 겁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과목별 유불리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과목에 있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참고로 2018학년도에 사회탐구 같은 경우 9과목 중에서 6과목이 최대 50점 만점이 1등급이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100분위 성적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해서 보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사회탐구 영역이나 과학탐구 영역에서 조금이나마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을 조금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한다라는 점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은 그렇기 때문에 국어나 수학의 가중치가 33.3%씩 가중치가 좀 높은 편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의 가중치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적도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국어의 성적이 좀 더 좋아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같은 과목 1, 2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 좀 특이하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1, 2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 연세대는 같은 과목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원, 생투만 아니면 되는 거죠. 지원, 지투만 아니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원원 두 과목을 선택해도 된다는 점이 조금 특이할 만하다는 거고요. 제2외국어 같은 경우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탐구 한 과목과 대체가 된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자연계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도 가능합니다. 간혹 성적 분포도가 자연계열은 조금 낮은 편이고 인문계열은 좀 높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극히 일부 학생들이겠지만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인문계열에서 제2외국어 한 과목을 탐구로 대체해준다는 걸 알아두시고 내년에 혹시라도 수능 접수를 하실 때 제2외국어 또한 자연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신청하셔서 보신다면 혹시나 과탐인 성적이 조금 안 나왔을 때 보완을 이렇게 교차 지원했을 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크게 4등급까지 만점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4등급까지 점수를 맞아주는 거고요. 4등급은 25점입니다. 상당히 뭐 높은 점수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반만 맞으면 25점이 되니까요. 하지만 한국사 특성상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3 돼서 되게 힘들어질 수 있는 과목인 거죠. 이건 외워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고2 때부터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고3 때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보시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크게 주변에 있는 비슷한 대학인 서울대 같은 경우는 등급당 마이너스 0.5점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2등급 차이가 마이너스 1점이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마이너스 5점입니다.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0.1점도 소중한 점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점이라는 점수를 마이너스 되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은 영어는 가급적이면 1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끔 공부를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영어 특성상 아무래도 기복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한날 몰아서 공부하기보다는 꾸준히 조금씩 나눠서 공부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의예과 전형에 인성 면접이 실시된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의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의 인성에 있어서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수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불 면접이라 결격 사유가 발생되면 내가 점수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불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면접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건 없습니다. 2020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에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마 그때가 되면 내년도 한 10월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시의 성적을 보고 나서 준비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면접 평가가 되는지를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정시가 지금 많이 선발하는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문계열은 지금 544명, 자연계열은 427명, 전년도 2019학년도보다 인문계는 77명, 자연계는 지금 47명을 더 선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연세대학교에서는 원래도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정시로 넘겨서 뽑게 되는 수시 이월되는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8학년도인 인문계열 같은 경우도 170명 정도, 자연계열도 한 140명 정도가 이미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됐기 때문에 그 인원이 늘어난 것보다 조금은 덜 늘어났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예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나 고대에 비해서 정시 인원을 가장 많이 선발하는 최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라는 점 바뀌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정시 수능을 잘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확정된 전형 계획 아니긴 하지만 모집 요강은 내년 2019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되는 수시나 정시의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아직 올해 수능 시험을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닌 우리 고2 학생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나 3학년 때 성적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앞으로 내년이 조금 더 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전형 계획안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